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기로 오신 만유의 왕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전 세계인들이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문화를 즐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트리와 산타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교도적인 풍습에서 나온 악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나무 숭배에서 나온 풍습입니다. 이집트에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상록수, 화환, 화관을 이용하는 고대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교도인들이었던 유럽인들에게는 흔히 나무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 나무 숭배의 잔재가 남아있어 크리스마스 전후로 집 앞에 트리를 세워두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뵌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삼림에서 뵌 나무는 지금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나무 숭배 사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신에 우리도 모르게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트리와 산타 등 모든 우상 숭배의 풍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